자, 파사주 4강 4번 신경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늘 얘기했다시피 신경 문제는 일단은 뭐 내용 일치 아니면 어법 위주로 좀 보도록 하자. 자, 그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의 앞들에 뭐 하면서 이거 분사구문이야. Looking at the home, 집을 바라보면서. 근데 관계부사 들어왔네. 그 집에서 그의 가족들이 had lived, 살았었습니다. 얼마 동안? More than 20 years. 20년 이상 동안이나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동안 살았던 그 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당, 앞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He lowered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낮췄습니다. 어디로? 잔디로. 그러니까 잔디밭으로 이렇게 몸을 수그린 거야. A sick feeling. 어떤 메스꺼운 느낌이 아픈. 또는 뭐 sick, 메스꺼운 이런 뜻도 있다. 여기서는 메스꺼운 느낌이 came, 왔습니다. 그 위로. 그러니까 그 얘기로 메스꺼운 느낌이 왔대. 뭐와 같이? Like a snake moving up his back. 자, like 다음에 이게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묻는다. 그러니까 뱀이 그의 등을 올라오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 자신을, 여기서는 이건 뱀이다. 그 자신을 감싼다. 그러니까 이거 왜 뱀이 또아리 튼다라고 하지? 또아리를 트는 것과 같이. 어디 주위에? 그의 목 주위에 또아리를 트는 것과 같이. 그것은 뭐다? 아주 느린 gripping realization, 어떤 꽉 째는 듯한, 꽉 조이는 어떤 깨달음이었습니다. 뭐의 깨달음이니? Life is over. 삶이 끝났다는 아주 절망적인 어떤 상태인가 봐. He was 46 years old. 그는 46살입니다. 지금 he had no job.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목적도 없습니다. A short time later. 아주 잠시 후 그는 서 있었습니다. 어디? In the doorway. 그의 딸의 방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It had literally been a month. 그것은 말 그대로 한 달이 되었습니다. 뭐 이유로? 그가 그녀가 깨어 있는 것을 본 이유로. 그러니까 그 딸을 깨어 있을 때 본 지 한 달이 넘었나. Lately, 최근에지. 최근에 그의 업무 스케줄은 had been extremely busy. 아주 극도로 바빴었습니다. As a final effort, 어떤 마지막 노력으로서, 어떤 노력, 추상명사 보충절이야. Not to lose his business, 그의 사업체를 잃지 않으려는 그의 마지막 노력으로서 그는 often left home, 그의 집을, 종종 집을 떠났습니다. 자, 뭐 하기 전에? Daylight. 그러니까 낮의 빛이니까 이게 바로 새벽 이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rarely 하면 준부정어지,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Well after.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접속사가 이렇게 두 개 쓰이는 경우가 가능하다. 얘도 사실 접속사잖아. 자, 원래 이 독일어 쪽에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 전치사를 두 개 쓴다든지 접속사를 두 개 쓴다든지 영어에서도 아주 드물지만은 사실 독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어잖니. 그래서 이것도 가능해. 그래서 뭐 그의 가족이 자러 간지 뭐야 well after 한참 후까지. 그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돌아왔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several times during the past two weeks. 자, 지난 2주 동안 여러 번 he had not come home at all. 그는 전혀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떠니? 바로 희망이 없는 거지. Hopeless. 바로 답은 2번이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내용은 한번 살폈으니까 어법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자. 자, 어법 들어가보자. 이 어법을 보려고 하면 좀 볼 게 많어. 자, 그럼 혼자 서 있었어. 이건 이제 분사구문이야. 이건 분사구문. 자, 얘가 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ing가 왔고, 근데 집 밑에 관계부사가 들러붙었지. 관계부사일 때는 뒤에가 완벽하다는 거 알지? 그리고 이 관계부사절 안에 지금 헤드 PP 과거완료가 와 있어. 과거완료는 언제 쓴다고 했지? 선생님이 과거의 사건 두 개 중에 어느 게 먼저 일어났나? 그거 이렇게 쓰이는 게 사실 90%야. 이렇게 쓰이는 게 90%.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살아온 게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앞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 PP가 왔다. 그리고 20년 동안 딱 몇 년이지 딱 기간이 나와 있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for를 쓴다. 뭐뭐 동안일 때.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낮췄어. 얘하고 얘하고 같잖아. 주어하고 목적어 같으니까 제기대명사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like 전치사야.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명사가 왔어. 그럼 얘는 뭐냐 하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지. 그래서 뱀이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ing로 왔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병렬된 거야. 뱀이 올라가고 뱀이 자신을 감싸는 것과 같이. 여기서 itself는 뱀이지. 뱀
뱀이니까 뱀이 자신을 감싸니까 바로 제기대명사 itself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느린 이렇게 그립핑 꽉 잡는 듯한 꽉 쥐는 듯한 깨달음인데 이게 깨달음이 이게 추상명사잖아. 그지? 그래서 추상명사 다음에 보충절로 대시를 이렇게 딱 갖다 붙인 거야. 자 이렇게 보충절 대실 때는 뒤에가 완벽하다라는 거 이것도 잘 체크를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쭉쭉쭉쭉 내려오면 여기 다시 과거완료가 나와. 자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한 달이 되었습니다. 뭐 이유로? 그가 본 이유로 그녀가 깨어있는 것을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과거완료 중에 헤드피피 중에 말 그대로 현재 완료 시제이지. 이 현재 완료가 그대로 과거를 어떤 기점으로 과거로 내려가는 그 경우가 있어. 그지? 여기서는 바로 그 과거, 현재 완료가 그대로 과거 시점으로 갔다고 보는 게 낫아. 그래서 이 원래 두 개 중에 하나 비교하는 게 거의 대과거라고 해서 90%인데 여기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 10%야. 그래서 한 달이 되었다. 어쨌든, 뭐 이유로? 저 이거는 이제 대과거로 쓰였지. 그가 그녀가 깨어있는 걸 본 이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나오고 그녀가 깨어있는 걸 본 거라 아주 옛날이야.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한동안 계속 뭐다? 그게 한 달이나 되었다. 근데 이 한 달은 현재까지는 아니야. 이건 과거라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이 한 달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점보다 더 앞섰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거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자, 보고. 그리고 이거는 see는 오형식이지. 그녀가 깨어있는 거. 당연히 보호자리니까 형용사 와야 되는 거. 뭐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이라는 거 잘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최근에 그의 업무 스케줄이 극도로 바빴었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시점, 지금이 현재가 아니야.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서 계속 극도로 바빴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야? 말 그대로 현재 완료가 그대로 옆으로 이동을 한 그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노력으로서 추상명사인데 추상명사의 보충절 압축이야. 근데 압축인데 투절로 압축인데 이 투로 압축할 때 부정은 투 앞에 위치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의 사업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거는 과거 완료야. 가족이 자러 간 이유까지도. 자 이거는 비교 대상이 뭐냐면 return이야. return하고 자러 간 거하고 얘가 자러 간 게 먼저지. 그래서 had gone to 돼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조금 속이려면 속을 수 있는데 during the past two weeks 2주라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for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several times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during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during은 하나의 기간이야. 딱 시간의 양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시간의 양이 아니라 딱 그 기간 내 동안이야. 어떤 기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쓰는 holiday 이런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게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2주라는 걸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지. 딱 그 기간이 아니라 그 2주라는 기간. 그치? 왜냐하면 several times. 이 기간 동안 몇 번. 언제 일어나는지는 몰라. 이 기간 동안 몇 번. 이런 범위가 딱 주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during을 쓰게 된다는 거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had not come home. 전혀 오지 않았다. 자, 이 기간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앞선 시점이니까 과거 완료. 그치? 어법으로 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자, 수고했습니다.